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. 공개 연애를 하던 스타들의 결별 소식이 이어졌는데요. 먼저 문근영, 김범 씨 커플의 결별. 지금까지 이 심장을 뛰게 한 사람이 나였다.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에서 호흡을 맞춘 문근영, 김범 씨. 카메라 안에서는 물론 카메라 밖에서도 서로를 살갑게 챙겨주는 다정한 모습들이 포착됐었는데요. 동료애라고 하기엔 심상치 않았죠.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가 종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애를 인정했는데요. 국민 여동생 문근영 씨의 첫 열애 소식에 많은 대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도 못했었죠. 문근영, 김범 씨가 결별한 게 사실인가요? 오늘 사실이고요. 방송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얘기가 흘러나온 걸로 듣고요. 함께 유럽여행 중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으로 귀국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. 사람들 많을 때 우린 아는 척도 해서는 안 돼. 그러나 공개 열애 7개월 만에 결국 결별을 하고 말았는데요. 저희는 그냥 평범한 연인들처럼 서로 이제 교제 과정에서 성격 차이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 관계가 더 좋을 것 같다고. 선후배 사이로 돌아간 두 사람은 앞으로 각자의 작품을 통해서 인사드리겠다고 하네요. 이분 다 차기작을 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문근영 씨 같은 경우는 물망에 오른 작품들도 뭐 여러 편 있었기 때문에 두 분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릴게요.